아니, 뭐야. 이제 와서 멤버 체인지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간도 없는데. 아, 나도 봐. 지금 시간이. 오디오가 죽었습니다. 뭐? 왜? 안에서 끈것 같습니다. 아, 나도 봐. 둘이 조용히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이지. 하지만 부장님, 그렇게 되면. 왜, 이봐. 예. 마이크도 기계인데 기계란 게 가끔 고장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의 피해 사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께서는 그저께, 그러니까 8월 1일 새벽 논현동에서 김현주 씨와 술을 나눠 마신 후에 그녀의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간 거죠.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 계속 발뺌하자 화가 나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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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간 그녀에게 집, 차, 용돈 등을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되니까 몹시 화가 났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둔기로 감탄한 후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군요. 그게 아니라 목을 먼저 졸랐어요. 그러니까 아령으로 내려찍기 전에 내가 먼저 목을 졸랐다고요. 근데 내가 막 목을 한참을 졸랐는데 그래도 막 화가 안 풀리는 거지. 근데 마침 옆에 손에 아령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집어들고 그냥 머리를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령은 어떻게 하셨죠? 아령.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어떤 일이십니까? 고맙네. 정관예우 아주 제대로 받았구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저,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 방에서 차라도 한 잔. 차는 일부터 끝내고 하세. 응? 아, 소방인가? 자, 이젠 아무 말씀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 난 이번에 변호사입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하면 됩니다. 아령. 그거 창문으로 던져버렸는데? 그거 아마 그냥 오피스텔 1층 가면은 있을 거예요. 뭐해? 빨리 구속영장 신청하라고. 네. 오피스텔 주면 사사시 뒤져. 선배님, 차는 나중에 하시죠. 보시다시피 제가 좀 바빠서요. 수갑채요? 아니, 왜들 그렇게 봐요? 난 이제 마음이 좀 편한데? 이거 뭐야?
나한테 왜 수갑을 채워? 아니 김변 내가 어떻게 된 건데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아이씨.